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이지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비 소식과 함께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수혜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포스코 ICT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입니다. 전력난 우려와 함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2% 상승하면서 8,64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중공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노르웨이 스타토일 페트롤리움사와 1조 4천억 원 가량의 수주 계약에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35,60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삼환기업입니다. 태국이 11조 원을 들여서 수처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중국과 한국의 양자 대결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수주를 따냈죠. 삼환기업 장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현재 6,05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복합신약에 대한 시판 허가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29% 상승하면서 17만 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세스바이오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의 새내기입니다. 엑세스바이오 대규모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9% 넘게 상승하면서 1,75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상선 확인해 보시죠. 남북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4% 넘게 빠지면서 13,30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양시장 지수들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0.63% 하락하면서 1908.6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01% 상승하면서 547.9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유로화와 엔화 강세에 이어서 달러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 확인해 보시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현재 1134원 2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장, 오후 시장 모두 살펴봤습니다. 빨간 장미 잊지 마시고요. 비 오는 창밖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여유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지원이었습니다.